네, 안녕하세요. 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 기능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포티파이 결과에서 전체적인 화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번 시간에는 그 하나하나 기능들을 좀 보면서 이 포티파이에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전번에 이제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퀵뷰라고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핫픽스하고 그다음 보안 위협이 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표시될 때는 퀵뷰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시큐리티 오디터 뷰로 하면은 이제 전체가 나오고요. 그 전체 중에서 이 패스워드 매니저하고 먼트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타함이라고 발견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취약점을 보면은 하나는 패스워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우리가 패스워드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항목이 뭔가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드코드인데 이게 소스 코드 안에 패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골라낸 것이고요. 그래서 다 취약점이라고 본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설정 파일 안에 뭔가 패스워드가 있다라고 해서 패스워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취약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겠죠? 요 정보들을. 그래서 user.java,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소스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웹코트와 프로퍼티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user.java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이상하죠? 여기 되면 user, password, email. 그 중에서 이제 password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취약점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것인데, 그 취약점이라고 한 것들을 이 디테일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암호로, 이게 한마디로 빈 문자열들을 뭔가 암호로 좀 설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들을 보면은 이걸 취약점이라고 분류하기는 그렇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한해서 취약점이라고 분류하기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 말 그대로 변수를 그냥 설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큐어 코딩 도구에서는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민감한 정보들의 그런 패턴들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엔진에 따라서 이 패스워드가 빈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누군가 악용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약점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결과는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아, 이런 결과 같은 경우는 취약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외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외를 할때 물론 여기는 이제 한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제외를 하도록 할 것인데, 어차피 이 그룹이 요거를 다 포함을 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씩 제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쪽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예, 서프레스 이슈라고 나옵니다. 이 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뭔가 차단을 한다. 아니면은 뭐 요것들을 뭐 이렇게 제외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래요. 그 결과값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고서나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서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때이 서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이 숨김 처리죠. 어떻게 보면요. 요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안 나오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을 눌러서 서프레스 이슈를 누르면 되는데, 요 하기 전에 요것들을 왜 우리가 제외를 했는가? 요것들을 숨김 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또 적을 필요가 있겠죠. 남겨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요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때 편하겠죠. 그랬을 때는 이 ODT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요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안 관리자일 수도 있고 뭐 컨설턴트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 서비스에는 취약점으로 분류하지 않음. 그래서 예외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남는 것은 이 도구에서도 계속 남게 되는 거고요. 왜 그러면 이게 두 군데 뭐 2021년도 그다음에 06에 11일 정도에서 다시 재점검 후 재점검 재확인 후 예, 재확인 후 그다음에 오탐으로 판단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짓는다면 또 이게 추가가 됩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계속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요거 정보들은 이제 여기에도 남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도 뭐 숨김 처리한 것들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숨김 처리한 것들이 왜 숨김 처리했는가를 또 보고서로 예,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좋은 기능이죠.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이거를 서프레스 이슈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네, 이렇게 숨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룹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 자체가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널 그 요 그룹을 한 번에 다 날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요걸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오른쪽 누르시면은 서프레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고 숨김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보면은 이제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같은 경우인데,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취약점이라고 좀 분류할 수 있겠죠. 물론 요거를 100% 취약점이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또 요 웹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는 이제 암호화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취약점이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어요. 예,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패턴에 따라서 예, 패스워드 값들이 들어가 있다. 하드코드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정보가 이렇게 패스워드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아래 보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웹포트의 그런 설정 파일에 대해서 뭔가 패스워드가 있다고 나오는데, 요것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것도 예, 패스워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취약점이라 분류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건 설정 파일들을 가져와서 패스워드 값을 가져와서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자세히 보려면 여기에 가져오는 요 패스워드 값들을 또 가져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취약점이나 분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서프레스 그룹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제외를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커멘트를 남겨놓는 것이 좋겠죠. 예, 커멘트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요것들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하면서 어떤 거를 이제 숨긴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숨긴 처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들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결과 값들이 취약점이라고 되면은 이제 보고서로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전달해 주거나 직접 고객들이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운영자하고 개발자들하고 이제 패치 여부들을 이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일정들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의 그런 예외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